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것들은 최대한 하루 안 넘기고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오면 뭐한몇 시간 정도 소화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비디오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 그러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라든지 우리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골똘히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관점으로도 도움이 좀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메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전공 출신은 아닌데 미국에서 디자인 쪽 대학원을 가려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질문자분께서 가고 싶어 하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3D 디자인을 주로 다루는 곳이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통해 어떠한 3D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기술을 이용하여 뭐 의자, 변기, 물건 손잡이 등등 건축물보다 좀더 작은 스케일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제품 이런 거겠죠? 예. 이러한 작업들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쭈어보고 싶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읽을게요. 라이노 3D 그라스호퍼를 통해 C#, 파이썬 등을 활용해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만드는데 많이 알려져서 뭔가 건축 쪽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제 의견이 틀리다면 꼭 그렇지만 않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로 제가 말씀드린 프로덕트 디자인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비슷한 프로젝트를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딩을 먼저 완벽히 공부하고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답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죠. 일단 뭐 라이노 3D나 그라스호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건축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느꼈었는데, 아마 그쪽 머티리얼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뭐 주얼리 쪽도 라이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프로덕도 라이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쪽이 더 주류로 쓰다가 건축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3ds Max나 오로캐드 같은 거 많이 썼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래서 꼭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다만 그런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이 더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쪽 머티리얼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 라이노라든지 그라스호퍼도 다른 쪽 인더스트리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주얼리, 반지라든지 이런 공예품, 그다음에 프로덕트 레벨. 굉장히 당연히 많이 쓸수 있고 꼭 다른 소프트웨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령 이제 친구분께서, 질문자분께서 내가 뭐 애니메이션 한다, 뭐 그래픽스 쪽을 한다, 아니면 뭐 캐릭터 혹은 영상 쪽 작업한다. 그럼 라이노를 당연히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라이노는 그쪽이 스페셜라이즈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프로덕트를 하신다고 친다면 라이노를 공부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프로덕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른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이런 툴도 있는데 어차피 하나의 툴에 정통하게 되면 넘어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유저가 있는 프로그램을 써야지 도움을 초기에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라이노, 그라스호퍼 다른 쪽에서 더더 많이 쓰이고 건축뿐만 아니라 그리고 라이노, 그라스호퍼를 공부를 함으로써 처음에 스타트를 끊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딩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3D 프로그램을 넘어간다? 뭐 나쁘지 않죠. 3D 프로그램을 완전히 공부한다면 코딩을 공부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공부한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무게중심에 따라 뭐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딱 되고, 좀 뭐랄까.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처음에 3D 툴을 공부하면 툴을 공부해요. 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코딩을 해요. 코딩하다 지치잖아요. 다시 3D 툴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하시니까 단순하게 그 3D 모델링을 하고 뭐 프린팅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뭐 영상 작업들, 요즘은 영상 혹은 포토샵 이런 부분들 같이 심심할 때마다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 그때마다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면은 좀 효율이 많이 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하나 하다가 질리면 딴 쪽, 딴쪽 하다 질리면 다시 딴 쪽, 그거 하다 질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하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자가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걸 복기해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시작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이 프로그램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좀 약간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툴을 쓰는 게 좋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질문이나 좀 약간 얼라인 해보면은 파라메트릭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공부를,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에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디자인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나만의 디자인 랭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가서 뭐 혹은 스튜디오라든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나, 이런 방법론들을 좀 익혀야 돼요. 이거는 컴퓨테이션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나만의 디자인 랭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그러니까 완전 from scratch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디벨롭해 나가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들을 형상에 apply 시키냐, 뭐 이런 방식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에 익숙하고 나만의 랭귀지가 있다고 친다면 그거를 그냥 컴퓨테이션한 방법으로 바꾸면 돼요. 바꾸다 보면 몇몇의 기회가 생겨요. opportunity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컴퓨테이션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서 뭐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다던가 뭐 익스페리멘테이션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자인 옵션들을 한 번에 쫙 뿌려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그 선택을 하고 다시 줄여나가고, 선택을 하고 줄여나가고, 뭐 이런 어떤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손에 잡힌 어떤 프로덕트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 안경집도 그렇고 에어팟도 그렇고 뭐 칫솔도 그렇고 다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손을 어떻게 짚고 어디에 힘이 많이 가고 어쩔 때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다 컬렉트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물병에 적용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 형태에서는 어떤 머티리얼이 좀 더 적합하고, 만약에 손에 습기가 많았을 경우에, 손이 좀 건조할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프릭션이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쉐입이 좀 더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지 좀 스케일이 큰 어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어떤 뭐 공기 역학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창문의 오프닝을 이렇게 냈을 경우에 바람이 어떤 식으로 좀 저항이 더 생겼고, 막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을 함으로써 머티리얼은 줄이고 바람의 어떤 그 공기 저항을 줄임으로써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반지 같은 거, 아까 주얼리 말씀드렸죠. 반지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링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약간 그 베리어블 넣어서 이렇게 로프트 시키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손이 만약에 이렇게 굽혀졌을 때 여기가 스페이스가 어떻게 나고,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혹은 남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터를 이렇게 줘보고 저렇게 줘보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 위스가, 그 링의 위스가 살짝 줄어들수록 비율적으로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파라메터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서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 보는 거지. 그 중에서 뭐 그룹을 따로 정해갖고 거기서 또 넬로우 다운하고 또 익스플로네이션하고 넬로우 다운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의 프로시저,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그 방법론들을 컴퓨테이셔널로 이렇게 명백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저번에 비디오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러 개의 디자인 프로시저들이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막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어떤 게 더 이피션하냐, 이런 어떤 코스트 펑션을 둬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프로덕트를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나는 에너지를 굉장히 옵티마이즈 할 거야, 아니면 난 머티리얼을 옵티마이즈 할 거야, 나는 아니면 이 프로덕트에서는 굉장히 내구성을 강화시킬 거야, 이런 어떤 타겟들을 잡고 컨셉들을 잡고 거기에서 똑같은 안경집을 하나 만들다 그래도 이 안경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충격에 강해야 되니까, 혹은 뭐 습기라든지 이런 프로텍션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디자인으로 풀까, 이런 식의 자기만의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관심사에서 나오는 이런 랭귀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뭔가 만들려는 의도가 있으면은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명백하게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일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 이제 가시니까, 학교 가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내가 그냥 학교 아무 생각 없이 그 학교 프로그램 따라가는 것보다 나는 관심사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들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레인포스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내가 약한 이런 부분들 더 강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옛날 비디오에서 만들었듯이
단계가 있어요. 아냐 모르냐. 내가 뭔가를 안다고 친다면 할 수 있냐 없냐. 또 할 수 있다 치면 내가 해봤냐 안 해봤냐. 어떤 이 단계들. 왜냐면은 다들 보면 다들 잘하고 다들 사용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레벨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친구가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많이 봐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진짜 과거에 했던 부분들 막 레지메에서 막 뭔가 써놨다고 친다면 그 레지메는 알겠고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미 해버렸던 거는 뭐냐. 왜냐면 해버린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레벨을 딱 두고 이미 내가 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 최대한 자랑을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뽑으면은 내 지금 밑거름에서 더 포텐셜이 터지면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겠지 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어트랙션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미 했던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생각으로는 유니크니스를 보여줘야 돼요. 유니크니스. 나의 독창적인 인생이랑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인생관이 사람은 물론 다 똑같이 학교 졸업하고 똑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고 해도 똑같은 과를 나와도 배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들을 끌어와 가지고 과연 내가 얼만큼 독창적이냐, 내가 얼만큼 유니크하냐. 나는 이런 서트 프로세스가 있어요. 난 이런 부분들을 더 키워나가고 싶어요. 이런 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진열대 핸드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못 뽑을 거냐는 거예요. 못 뽑을 거. 예를 들면 저번 연도에는 이런 케이스 뽑았으니까 이런 케이스 뽑아볼까?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진열대 놓이려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해서는 안 돼. 왜냐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중요한 건 학교는 어떤 의미로 보면 뭐 이미 다 할 줄 아는 사람 뽑아서 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무한하게 정형화된 애들 데려와가지고 뭐 그냥 특정 레벨 이상까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네 학교 프로그램에 다들 프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이 딱 적용됐을 때 화학 반응이 날 수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자기가 나만의 어떤 독창성을 최대한 보여줘야 된다. 제가 포트폴리오나 SOP 쓰는 방법에 대해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적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시작함에 앞서서 뭐 질문처럼 약간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을 드리면은 투트랙으로 공부를 하세요.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코딩도 공부를 하고. 왜냐면 어프로치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는 건 UI로 갖다가 이제 명령어를 선택을 한다는 거고 사실 UI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하는 프로세스랑 좀 비슷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고 코딩은 기계에 좀 더 가까워요. 기계를 인스트럭션을 던져주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다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초기 단계는 둘 다 하되 좀 마음이 가는 쪽을 좀 포커스를 잡고 그거를 좀 최대한, 왜냐면 툴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딱 장악을 해야지 툴한테 이용을 안 당하거든요. 저 옛날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좀 약간 그 트래디셔널한 사람들 보면은 어떤 툴 같은 거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툴의 제한을 받는다. 툴은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낮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툴을 이렇게 좀 어설프게 알면은 그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 비디오도 만들어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뭔가의 제안을 받아요. 디자인이라는 건 제안을 안 받을 수 없어. 제안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가령 머티리얼에 대한 제안이 있어, 형태에 대한 제안이 있어, 코스트에 대한 제안이 있어. 이런 제안들 안에서 뭔가 베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툴의 장단점을 이해해야 되고 그 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코딩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인 사실 코딩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거나 다 적용이 가능해요. 내가 가령 뭐 파이썬으로 라이노 스크립트를 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걸로 뭐 시누마 4D도 가능하고 마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파이썬이 적용이 되는 3D 프로그램을 다 비슷한 똑같은 신택스로 약간 비슷한 API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의 어프로치도 분명히 중요하고 프로그램 단에서 지원되는 UI를 갖고 하는 어프로치도 중요하고 이 두 개를 같이 좀 공부를 해봐라. 아이콘들이 어떻게 서로 협업이 되는지. 그게 좀 힘들다고 한다면 그 튜토리얼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령 뭐 프로덕트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PDF라든지 그라스오버 튜토리얼 이런 부분들도 따라 하셔가지고서 그 스텝들이라든지 프로시저 같은 것들을 조금 익혀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 그 동부에 있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패턴 작업하고 있거든요. 패턴 작업하는데 무슨 패턴, 어디서 작업하냐면 나이키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친구가 잠시 LA에 들렸을 때 제가 인터뷰를 땄는데, 뭐, 인터뷰에서 절반 이상은 다 컨피덴셜, 회사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절반 정도는 좀 자기가 좀 창피하다고, 그냥 비디오를 안 올렸는데,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스케일은 다르지만, 뭐, 그라스호퍼던, 뭐, 건축이든 이런 것들 떠나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기술과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디벨롭해서 프로덕트 레벨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은 솔직히 할수 있는 인재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냐면 산업들이 계속 통폐합이 되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 기술을 이용할 사람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건축에 특화되어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스케일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 사실 건축에 적용되는 프로시저랑 프로덕트에 적용되는 프로시저랑 거의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혹은 프로덕트에 대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디벨롭되는 단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내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해보면서 나만의 어떤 랭귀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실 때 뭐, 인사글로, 마무리글로 이렇게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막 고민하고 있는 과정들에서 나름대로 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인사 혹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 그래도 좀 보람도 느끼고 조금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뭐 5년, 10년 이렇게 훌쩍 지나면 이분들이 정말 인더스트리에 가셔가지고 저보다 더 깊은 날리지를 가지고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또 인더스트리에 이제 더 좋은 임팩트를 남기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시간 내고 용기 내서 이렇게 질문도 주시고 또 제가 만들어 드린 비디오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